선거입니다. 누가 이를 잘하게 생겼는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깨끗하고 낙후된 전라북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있는 정부 여당 후보 새누리당 기호 후보 새누리당 기호 1번 저 김창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서 용기를 내실 시간이 왔습니다. 바꿔야지 바꿔야지 바로 내일이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전라북도 도지사 박철근 후보에게 도장 꽉 찍어주시고 장수 군수 후보 저 기호 1번 김창수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바뀝니다. 그동안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에게 용기를 내어 한 표씩 한 표씩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원천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인천 쌍발통 전인천 장계 국민에게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를 지지합니다. 37살 젊은 능력일꾼 김창수를 지지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김창수 젊은 후배 젊은 일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저 쌍발통 전인천이 여러분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영식품부 장관을 지내고 나서 전라북도에 와서 5년간 발표를 돌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장수군은 산지가 많습니다. 장수군은 농지도 많습니다. 저와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외발통 날아가는 새도 양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굴러가는 수리도 양발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러분도 양다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30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를 이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인천이 쌍발통 정치 해냈는데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이제 외발통 정치 민주당 일당 독주는 안 됩니다. 전주를 전라북도를 창수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23년 동안 1376명이 탄생했는데 세상에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22명이 선출됐는데 단 한 명도 기호 1번 새누리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쌍발등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30% 지지를 달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 30%를 고리로 생활금 특별법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에 만들었습니다. LG금산이나 훨씬 큰 400조의 기금운용본부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당과 야당이 함께하는 쌍발통 정치의 신뢰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야당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야당과 여당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시민 일반에게 30% 이상의 지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 1번 박정근에게